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번 마스크 써도 웃으면 보이거든요. 눈으로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예. 네, 한번 웃어보세요. 마스크 써도 다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빈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가 한 번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제목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설교 제목이 가롯 유다입니다. 저기 지금 저맨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파워포인트가 가롯 유다. 가롯 유다 설교를 왜 해야 할까? 그건 여러분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굉장히 망설여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은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듬뿍 듬뿍 담겨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마치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나시면서 자식들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시는 그 설교 속에 이 가롯 유다의 스토리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귀한 덕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을 하실 줄 믿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롯 유다의 그 그림자를 살펴보면은요 사방에 있습니다. 사방에.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바로 다음 절에 저녁 식사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팔려는 생각을 벌써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직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넣었더니 10절 후반부에 가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전히 깨끗하니라. 예수가 씻으면은요 온전히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참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편하게 만드시죠. 불편하게. 그렇죠? 그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는 아니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내려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씻겨주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그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다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니라. 너희 중에 그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늘 우울하고 힘들어요. 불안하고요. 나의 택한 자들을 내가 누군지 아는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이 말을 함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인 줄 알게 함이라, 믿게 하렴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I am he. I am he. 근데 원어 성경에는 he가 없습니다.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I am. Ego eimi. 마치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신에게 얘기해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보게 하라. 그리하여서 너희 신들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외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오직 참 하나님만이 역사를 붙들고 계셔가지고요.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뜻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가룟 유다가 이미 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가론 유다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das Iscariot. Iscariot에서 Issue를 빼면 Keriot. 그게 가로수로 변한 것 같아요. 우리말 표현할 때. 그런데 Skor 하는 뜻이 뭐냐면 거짓의 사람. 유다 거짓의 사람. Man of Lies. 참 너무 가슴 아프죠? 유다 거짓의 사람. 그리고 스케리오스라는 세메릭 그 유대말레는 더 무섭습니다. 칼을 든 자, 칼을 든 자. Dagger bearer, assassin, 자객, 암살자라는 뜻입니다. 와,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거짓이고 누가 죽이려 하죠?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탄의 자녀인데 사탄은 처음서부터 거짓의 아비다. 거짓. Father of lies. 그리고 죽이려는 자다. 근데 가롯 유다의 이름이 가롯이 뭐냐 하면 거짓의 사람. 칼을 든 자. 자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놀랍죠. 유다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6장 70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애매모호해요.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여기 12명이 더 앉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너희 열두를 택하였는데 너희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그 전개를 살펴보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 드라마가 어떻게 언폴드 되고 있는가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드라마틱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롯 유다의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드라마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드라마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 전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쭉 사랑이 적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가롯 유다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깊은 사랑, 큰 사랑 가운데 이 사탄의 역사가 얽혀져 있어요. 그게 13장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유다 그 가롯 유다의 3년간을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거의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10년을 교회를 같이 다녀도 주일날 한번 보면은 그렇게 많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밤에도 같이 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전도도 같이 가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땠을까 한번 저랑 같이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롯 유다의 삶을 보면서 참 제가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가 처음부터 배반할 사람인 줄 아셨습니다. 맞죠?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한 명도 몰랐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때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은 아셨는데 교인들은 하나도 몰랐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놀라운데 첫째 놀라운 것은 이 가룟 유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그 열두 제자와 그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얼마나 거짓에 능통한 자였는지. 그쵸? A man of lie, Iscariot. 얼마나 속이기를 진짜 그럴싸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외식을 잘하는지 아무도 그가 외식하는지 진짜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요. 열둘과 3년을 살아도 알 수 없었던 He's one of us. 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그런 척, pretend하고 act하고 hypocrisy, 외식한다는 게 뭐냐면 가면을 쓴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연기하는 사람들이 분장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으니까 가면을 쓰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는 얼굴, 이렇게 가면을 쓰고 했습니다. 그게 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외식을 너무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분명히 모르는 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저랑 상상해 보시겠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중에 하나가 이 교회를 오늘 고소할 것이다. 오, 그래도 굉장히 놀라시겠죠? 이 교회를 지금 오늘 가서 고소할 것이다. 굉장히 놀라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당신이 십자가 가시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대단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했는데 그 반응을 보면 저 제자들이 서로 누구인지 몰라서 의아해하더라. 누구지? 요한인가? 베드로인가? 누구지? 가룟 유다인가? 가룟 유다인가? 서로 몰랐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저는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은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 진짜 의연하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연하다는 뜻이 그냥 unchanging. 그쵸?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도 표현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아, 우리 저 김 집사님에서 기도하죠. 우리 장로님.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좀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 서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속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아셨죠? 저가 배반할 자고 자기를 미워하고 속이는 자고 외식하는 자고 저가 어둠 속에 있고 멸망에 가는 자를 아셨어요. 그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프셨어요.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영어를 보면은요, 그 오래 참고 patience란 말을 쓰는데 저는 patience란 말보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patience와 같은 말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여러분 참는다는 게 뭐죠?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프셨습니다. 계속 끝까지 참고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자세히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가룟 유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내 손을 잡지 않으렴 하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후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택한 자를 누군지 아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라는 성경이 시편 41편에 적혀 있는데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 떡을 먹는 자, 내가 준 떡을 먹는 자, 두 번째 내게 발꿈치를 드는 자,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Ancient Near East, 주님이 계시던 그 중동지방, 고대 중동지방의 문화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이 말 뜻을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그 고대 중동의 문화는 hospitality 문화입니다. 나그네가 지나갈 때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정말 대접하고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소중한 문화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동에 가잖아요. hospitality 문화. 저희 그때 어디였나? 터키에 갔는데 말이죠. 노방전도에 가니까 그냥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막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만 주는 게 아니라 막 음식을 막 대접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과 한 상에서 먹고 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아주 intimate한 그런 fellowship, friendship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에서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즐긴다는 것은 이 문화에서는 아주 intimate한 친구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를 먹는 목회를 찾아는 겁니다. 저는 네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구약에서 보면 좋은 이그샘플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피보셋. 무피보셋이라는 사람 생각나십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이면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 먼저 왕의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혹시 요나단의 자손 중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찾았는데 무피보셋이 나온 거예요. 그 어린 무피보셋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무피보셋을 자기의 그 왕의 그 식사 식탁에 앉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다윗은 예수의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 보면 신약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 말이죠. 라오디오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 예수님이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왕의 왕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진짜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인간을 회개하라고 초청하시면서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내가 깊이 교제하고 너는 내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 마지막 뭐라 그러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뭐죠? 최후의 만찬. 네, 맞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보면 다 맞는데 U-shape로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그 문화가.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래도 중심에 앉아 계시죠. 가장 호스트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요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걸상 같은 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최후의 만찬은 recline 하고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낮은 테이블이 U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그 페이겐 문화, 로마 문화를 따가지고 왼팔로 이렇게 recline 하고 다리를 테이블에서부터 저쪽으로 하고 머리를 테이블 앞에 놓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잔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오른쪽에 있었으면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왼쪽 왼팔로 이렇게
기대고 있고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요한이 고개만 돌리면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간단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개만 돌리면 누구 품으로 들어가죠? 가룟 유다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유대 문화의 그 호스트의 왼쪽이 어떤 자리냐 하면 guest of honor, 가장 존귀한 손님을 앉히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말이죠.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까지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죠? 누가 크냐? 지금하고 비슷해요. 끝까지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러고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아마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앉혀주셨을 거예요. 거기다가요. 누가 크냐? 가룟 유다, 네가 guest of honor다 오늘은. 하고 앉혀주시고 식사를 계속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겠습니까? 아무 그런 사랑의 제스처를 안 하셨겠습니까? 유다야 이거 좀 먹어봐라. 유다야 이거 참 맛있지? 유다야 그동안 참 우리 세월이 많이 갔구나 하고 계속 가룟 유다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그 사랑을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요한이 물어봤잖아요. 그것을 외치니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눈짓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살짝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떡을 들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이 유대 문화에서 그 호스트가 떡을 들어서 떡을 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떡을 줄 때는 나와 같은 정말 그런 친구가 되어서 나에게 서로 우리 충성을 맹세하자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그렇게 offer할 때 그 받는다는 것은 네 그렇게 하지요.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충성하고 우리 친구가 되지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렴?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렴? 하고 손을 뻗쳐주십니다. 우리 D.A. 칼슨이라는 분은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너무 멋져요. Last gesture of affection. 마지막 사랑의 gesture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 그렇게 하죠, 주님. 난 주님의 사람입니다. Thank you, Lord. I'm yours.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손에 완전히 뿌리치고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발꿈치를 들었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그냥 내용만으로 이렇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등에다 비수를 꽂았다는 얘기죠. 그 등에다가 완전히. 근데 저기 밖에서 나쁜 사람이 그냥 등에다 비수를 꽂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한상을 하든 내가 가장 아끼던 친구가 내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 41편의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죠. 그렇죠? 근데 왕이 되는데 다윗의 그 인생에 파란만장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바세바와 그 일 이후에 그 가족에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강간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 뭐죠?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걸 다 꾸며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이 들고 병든 다윗을 쫓아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억하시죠? 근데 그 스토리가 바로 시편 41편의 내용인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사 15장에서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편 41편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이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다윗이 쫓겨날 때 그를 배반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아히토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그 나라의 참모였었습니다. 가장 그 정말 총애받고 가까이 하던 참모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상에서 먹고 다윗의 왕을 그 나라를 세워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반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한테 가요. 야, 이건 치명적이죠.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참모가 압살롬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그 압살롬의 참모가 되는데 16장을 읽어보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비하살이 압살롬에게 두 가지를 그렇게 권합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카운슬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내 아비의 부인들에게 들어가라. 다윗의 부인들에게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진짜 더러운 말인지. 내 아버지의 부인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성전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16장 27절에 그리하여서 내 아비를 아주 그 악취가 나게 매우 미워한 것을 보여주어서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게 하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인지. 여기 근데 영어 성경에 스탠치, 악한 냄새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아비의 부인들의 들어감을 통해서 그 아비를 압살롬이 얼마나 미워하고 멸시하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면서 다윗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마귀 아닙니까? 이거 아주 악함 아닙니까? Evil. 그렇죠?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냔 말이죠. 지금 다윗이 약하고 병들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지금 15,000명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지금 죽여라. 지금 당장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짜 참모를 잘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친구를 잘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비의 부인들에게 온 세상 앞에서 들어가라. 그리고 지금 그 병들고 아픈 아비를 가서 죽여라 하고 아비하살이 그 압살롬에게 그것을 권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죽일 놈이죠. 아니 evil 자체이죠.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머리가 긴 사람이었잖아요. 나무에 걸려서 그 가서 요압이 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아비하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유다와 같이 목을 매서 죽어요. 그 스토리가 시편 41편에 적혀있는 스토리입니다. 나와 떡을 같이 하던 자가 내 가까운 친구가 내게 발을 발꿈치를 들었도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과 유다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사실은요. 우리 그런 말 아시죠? 우리 전도서에 있는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그 배신과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액팅과 비수 꽂음과 예수님이 이걸 다 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떡을 띄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왼편에 앉아주셨어요. 그리고 유다야, 유다야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겉으로는 네 주님, 겉으로는 네 주님 그러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이제 마음을 먹어서
마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가 예수님의 그 프레젠스에서 떠나가니까 밤이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유다의 스토리입니다. 밤이더라.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은 영원한 밤이더라.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엔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중에 와서 예수님 잡을 때 키스를 하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성경은 왜 이렇게 가룟 유다의 스토리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유다는 가룟 유다는 잘 들으십시오. 끝내 거듭나지 못하고 끝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또 주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을 통하여 낳고 아는 자는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그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명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몰랐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가룟 유다도 몰랐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테스트해보라. 여러분 믿음에 서 계신가 테스트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여러분 테스트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 진리를 듣지 않고요 거짓을 들으면은요 거짓을 믿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떠나서 외치는 모든 것을 듣는 사람들은 거짓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세미나를 합니다. 시간 되면 참석하세요.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The Spirit of this Age. 지금 시대에 외쳐지고 있는 수많은 거짓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교회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딱 분별하면 모르겠는데 많은 교회가 거기에 인바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거기에 인바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교회들이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즉 사회 정의가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외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liberal protest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social gospel을 100년 전에도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 핍박받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다 도와야 된다 하다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버려버려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합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를 주십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왜 지금 가라지 비유를 얘기해야 될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몇 번을 읽었어요.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다음에 바로 이 비유를 또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니 우리랑 상관이 있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셔갖고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듣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싹이 났는데 보니까 그 곡식들도 자라고 가라지들도 보이거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와서 말하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것을 다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묻지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펀치라인 30절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함께 자라게 두다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가라지를 다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먼저 가라지를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은 추수꾼들이 모아서 내가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거요. 곡식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언제까지요?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원수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곡식은 곡식으로 자랄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봤는데 놀랍니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 가라지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때 주인이 설명합니다.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다. 그럼 제가 뽑아버릴까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그냥 둬라. 그냥 자라게 놔둬라. 잘못하면 그 뽑다가 그 곡식들이 뽑힐까 염려된다. 하지만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면 먼저 내가 추수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가라지들을 묶을 것이다. 그래서 다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드릴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짐 보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원합니다. We should stop at that point and ask this question. Am I really a child of God? Or am I just in the company of God's people? If the latter is true of you and if you are just in the company of Christians, then this passage should have a special urgency for you. And you should not rest until you have actually come to believe in him whom to know is life eternal. 짐 보이스 목사님이 이제 정말 당대의 진리를 외치는 분이었었어요. 약 20, 30년 전에 미국이 막 어지러울 때 정말 진리를 붙들고 외친 분이 짐 보이스 목사님이었었어요. 지금은 존 맥아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존 맥아서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20년 전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짐 보이스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크리스천들 가운데 껴있는 한 사람인가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짐 보이스 목사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이것은 매우 매우 얼전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얼전한 얘기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외쳤고 우리 주님이 외치셨고 오늘도 외쳐줘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왜 이 가롯 유다의 스토리가 이렇게까지 하이라이트 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요. 가롯 유다의 스토리가 끝나고 가롯 유다가 이제 떠나갑니다. 와 영원히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아니요. 안 좋으셨어요. 계속 민망하시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민망하셔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이들아, little children.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아버지가 되세요. 갑자기 부모님이 되세요. 마치 먼 길을 떠나는 부모님이 그
자식들을 두고 가면서 안쓰워가지고 little children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little children 내가 이제 먼 길을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찾을 것이나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가룟 유다 같이 거짓과 속임과 외식과 배반과 거역과 반역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리하면 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나를 볼 것이다. 그리하면 이 세상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볼 것이다. 우리끼리 서로 모른 척 하잖아요. 이 세상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그런 거짓들을 교회에 embrace 하잖아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없습니다. 공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런데 반드시 공의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고요. 마지막 심판 때 보여주실 것입니다. 추수 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떻게 알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Francis Schaeffer라는 정말 유명한 그런 변증학자가 진짜 성도의 사인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거에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가? 성도를 사랑하는가? 영혼을 사랑하는가? 없으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뻗치시고 있습니다. 손을 뻗치시고 있습니다. 떡을 떼서 손을 뻗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의 귀를 주의 음성에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